서울는 연합뉴스 최연석 기자 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이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43명이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에서 24일 후보자들의 주요 경력과 업무 수행 계획서 등을 홈 페이지 www.kcc.go.kr에 공개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EBS 이사 임명 때 활용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전체 회의에서 EBS 이사 임명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 장혜랑 EBS 사장에게 임명장, 과천는 연합뉴스, 하사헌 기자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왼쪽 이. 1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혜랑 신임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7년 9월 11일 toadboi@yna.co.kr 해리스 오행골뱅이와이의 네이점 co.kr 2018년 8월 17일 19시 8분 송구